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방금 정치 클리핑 끝내고 우리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해 주신 이분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을 해갖고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지금 비례대표 후보로 지금 25번을 받으신 우리 강경숙 후보님, 네, 인사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경숙입니다. 교육 분야 대표선수입니다. 네, 교육 네. 분야의 대표 선수인데 우리 강경숙 후보님. 제가 방송에서 처음 봬요. 요즘 어디 인터뷰나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들어오세요? 네, 인터뷰 자체는 처음인데요. 기사는 몇편 기사가 내기도 했습니다. 나오고 좀 많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활동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좀 자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업 여러분들 요즘 가장 중요한 안심 먹거리 분야의 어떤 농업 백혜숙 후보님 27번입니다. 예. 인사 한번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 소비, 유통을 연결하는 농업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안심 먹거리를 책임지는 비례대표 후보 백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보니까 강경숙, 백혜숙, 오늘 우리 양숙, 예, 우리 후보님, 예, 모시고 하는데요. 먼저 두 후보님, 딴 어떤 그 비례 앞번호, 시민대표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할 때는 사실 10명이 빠졌으면 15번이 되시는 거고, 17번이 되시는 거였고, 뭐 변수가 없다 그러면 나 가능해였구나 사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어떤 비례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조건이 아니었으면 7번 정도밖에 당선이 안 되는 가능성이 돼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위직책으로 시민 어떤 소수 정당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선거법 취지를 살리면서 시민정당과 합칠 때아 이거 더 멀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혹시? 예,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 아쉬웠죠, 좀.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멀리 보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한다는 그런 거에서 대의를 따르는 큰 결정을 해주면서 오히려 활동 열심히 하시면 더잘될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 강경숙 후보님 어떻게 영입되셨어요? 교육 분야의 전문가. 제가 여러분들 우리 강경숙 후보님 혹시 강경숙 후보님 이력 좀 단독 샷으로 해갖고 나갈 수 있나요? 준비되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예, 화면에 우리 강경숙 후보님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시청자들한테 조금 일단 보니까 특수교육이에요. 교육 중에서도. 그렇죠? 교육 중에서도 특수교육이고 교수님이세요. 네, 현재 원광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대통령 직속 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그러면 뭐 유은혜 장관님이나 교육부랑 어떤 많은 관련이 좀 자문도 하시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영입되셨어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자폐 아이들이라든지 지적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교사를 하다가 교육부에서 또 행정 업무도 했던 관료도 했었고, 또그 이후에 이제 교수로 또 박사를 딴 이후에 교수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현장과 정책과 또 어떤 전체적인 국가 교육 의제를 다루게 되는 그럼 여러 가지 연구뿐만 아니라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제 교육 분야에 관한 많은 목소리를 제가 섭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걸좀 대변하는 게 어떻느냐 얘기를 하던 차제에 저는 이제 어떤 연줄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전문성이 있으면 민주당에 와서 정치를 할수 있도록 저 같은 신인이고 어떤 경력이 없지만 좀 그런 마당을 깔아주고 뭔가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엄청난 그 기회가 우리한테 열린 셈이어서 저는 거기에 응했고 축제처럼 굉장히 가슴 뛰고 되게 벅찬 감동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거 같으면 어떤 비례대표 후보 이렇게 올라가려면 정치권에 어느 정도 뭐 연줄이 있거나 누구를 맞습니다. 통해서 추천을 받거나 그랬는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후보 할때 그냥 열린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참여를 할수 있고 그래갖고 면접 보고 그래갖고 번호 중앙위에서 선정하고 와 엄청난 그 정치 말이 민주화입니다. 와닿아요. 굉장히 그 가슴 뛰는 축제 같았다. 온 가족이 다, 그리고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찍어주고, 제가 사실은 그 촛불 전국 때 함께 모였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에 다 소환이 돼가지고 엄청 전국적으로 띄워주시고, 표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다른 분들하고 또 교류도 계속 하게 됐고, 정말 축제였습니다.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인생의 큰 경험이었습니다.
상황입니다. 어, 그래요. 정치를 그 대신 정치를 뭐, 굳이 지금 교수님인데 현재 교수님인데 정치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이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가신데 저는 특수교육은 복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교육도 교육이지만 선진국일수록 특수교육에 굉장한 비중을 싣고 선진국 우리나라도 아직도 아이가 좀 지체장애나 이렇게 나오면 키우기 힘든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국적을 바꾸고 이런 부모님들의 애환이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가치가 잘 맞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원래 비례대표에 나오시는 거예요. 사실상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나오는 게 맞는 거지 원래부터 정치했던 사람들이 비례대표 나온다는 건 저는 그거는 제 상식과 좀 맞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어떤 그 정치 외화식의 마음 먹으셨어요?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하는 지향점이 문재인 정부의 저의 삶과 제가 이제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아니 철학과 굉장히 맞았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정치를 하려는 생각 자체를 일도 안 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겹 때문에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이구. 저는 사실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당 활동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그냥 이제 외곽에서 너무너무 절실한 마음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응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수구 언론이라든지 수구 어떤 정치 세력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저희랑 언어도 똑같아요. 이상으로 저 잘못된 후보들은 보수 언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수구 언론 보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미약하나마 어떻게 좀 힘을 보태면서 좀 성공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늘상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제에 외곽에서는 이런저런 도움이 될 만한 생각들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 한번 응해 본 건데 여기까지 오게 된 민주당에 감사할 뿐입니다. 진심입니다. 어휴, 정말 우리 강경수 후보님 아주 더불어민주당 인재가 들어오셨어요. 네. 먼저 이렇게 한 분씩 처음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 자유롭게 토크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박혜수 후보님 우리 박혜수 후보님 정말 이력도 대단하십니다. 보니까 그 서울대학교 천연섬유학과 천연섬유학과 제가 아까 여쭤봤어요. 잠시 천연섬유학과에서는 뭘 하나요? 그랬더니 우리가 단순하게 알도 그 누에 실크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은 농업 전문가이자 친환경 안심 먹거리 뭐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과도 딱 맞는 진짜 전문가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디서 찾아냈나 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전부 무슨 기계, 컴퓨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가장 먹고 살는 그 중요한 게 안심인 먹거리인데 농업 분야에 어떤 우리가 지금 외국에 다른 나라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럼 굉장히 아주 멋진 어떤 인재가 들어오신 것 같은데 우리 백혜수 후보님 농업 안심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저는 이제 도시농업의 이제 개척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는데요. 도시농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농업에 대한 가치를 많이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 소비자들은 이제 먹거리에 대한 그런 안심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많고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소비지하고 생산지하고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시 농산식품공사 전문위원으로 유통 현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현장에 가 보니까 우리가 리본을 잘 엮어야 되잖아요.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 가운데 있는 유통이 아름다운 리본을 묶어야 되는데 유통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갈수록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멀게 하는 그런 유통구조더라고요. 굉장히 마진도 유통 과정에서 엄청난 생산자보다 유통 중간 마진들이 훨씬 세고. 근데 이제 그 공정한 유통 체계를 만들게 되면은 그 마진이야. 그리고 또 생산하고 소비자분들이 수급할 수 있는 그런 마진을 얼마든지 가져가야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유통이라는 그런 구조가 왜곡이 되거나 그 중간에 이제 정확한 정보가 흐르지 못해서 이렇게 불일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바꾸면 생산자도
제값 받고 팔고, 그 다음에 소비자도 제값 받고 사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유통 전문가가 정말 없다. 농업 현장에 있는 분, 소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연결한 유통 전문가가 없다. 유통 전문가가 가서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그때서부터 제가 나서서 그 전문위원으로 나서서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뭐 100번 데모하는 것보다 한번 제도나 정책을 바꾸면은 그거는 세상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러면 제가 용기를 내봐야 되겠다. 그 용기를 낸다라는 거는 삶의 무게중심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또 선물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용기를 내서 비례대표로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여러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취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농업이 4차 산업혁명하고 같이 접목이 되면 4차 산업혁명을 친농업적 환경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4차 산업혁명을 친농업적 환경으로 바꾼다. 그 말이 저도 굉장히 좀 와닿는 게 많은 분들이 4차 산업 하면 기존에 있던 2차 산업 플러스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공장의 어떤 컴퓨터와 그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먹거리가 굉장히 미래 세대의 식량 주권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혁명적인 농업 구조에 더불어민주당은 참 어떻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이 되신 거예요? 영입보다도요, 그러니까 우리 백혜수 후보님도 직접 직접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대 그 비례대표는 어떻게 들어갔을까? 우리 김영건 의원님이 그렇죠. 비례대표, 예, 농어민, 비례대표 농어민 비례대표로 대표시죠.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찾아가서 여쭤보고, 그럼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년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도전하려고 1년을 준비하셨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그 농어민위원회 그 권리당원도 2,000명 넘게 모집을 했고, 농어민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52개 단체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러이러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정책을 좀 주십시오. 그거를 제가 실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응원을 받아서 제가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30번까지 있잖아요. 이분들의 경력을 합치니까 500년이 넘어요. 우리 강경수 후보님 특수교육 분야에 몇년 정도 지금 경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27, 8년 된것 27, 8년? 같습니다. 우리 백혜숙 후보님은 몇년 정도?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2008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요. 예. 지금, 우선 10여 년 되셨네요. 이야.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 취지는요, 이렇게 한 분야에서 자기를 끝까지 소신 있게 하고, 그분들의 어떤 현장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정책과 제도적으로 안착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한계를 느끼면서, 특수교육 분야든지, 농업 분야든지, 이거를, 와, 이게 좋은 게 있는데, 그안 되는 마음에, 이런 분들이 사실상 정치권에 들어올 수 없는 길이, 현실이다 보니까, 일부 셀럽들이나 뭐좀 유명한 사람들이 뭐 지역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의 취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말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비례대표의 취지를 더불어민주당이 잘 살리지 않았나. 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는 편하시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제부터. 예. 지금 요즘에 그 식량 위기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렇죠. 식량이 위기가 온다, 여기저기서 이런, 세계 식량 위기설이 돌고. 그런데 이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그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을 하게 되면은 노동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못 나오게 하고 그렇죠. 차단하니까 수확도 하기 아, 어려운 수확 거고. 자체를 못한다? 그렇죠. 수확하기도 어렵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 국가 간에 우리는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잖아요. 산업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국가 간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 국가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경우에 쌀을 수출하고, 캄보디아 막 이런 데 태국 쌀을 수출하는데, 거기에서 그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게 국가 그 먹거리 체계가, 한 국가 먹거리 체계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연쇄적인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력에 대한 부족,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제한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식량 위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 코로나 위기라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생활했던 부분을 다시 되돌아보고 둘러보고 네네. 내다보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잖아요. 그래서 식량 위기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가 현재 쌀에 대한 자급률은 100%가 넘어요. 다만 이제 보리라든가 콩 이런 거는 24% 정도.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빵이라든가 밀가루 음식 많이 먹잖아요. 밀가루가 2%가 안 됩니다. 자급률이. 그럼 대부분 밀가루 수입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위기감을 조성한다라기보다도 우리 코로나 겪을 때도 그 환자의 그 동선을 다 공개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투명하게 드러났을 때 우리 시민 의식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 현재 식량이 어느 정도인지 다들 들여다보고 아 이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강경숙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교육 전문가시고 현장에서 27, 8년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금 야 내가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은 못 따라오는 게 너무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건 정치적으로 아까 제도적이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정말 국회에 입성하신다 그러면 먼저 이 특수교육이나 우리 나라에 필요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딴 거 준비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되고요. 네. 저는 제가 특수교육 전문가이기는 한데 이제 마침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전체 국가의제를 다룰 경험이 있어서 전반적인 큰 틀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그래도 잔뼈가 굵은 이 바닥에서 그야말로 그러게요. 딱 보니까 굉장한 저기 특수교육을 인맥도 좋아요. 네. 네,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네. 아, 그러면 제가 인맥 말씀하신가 요 얘기만 잠깐 먼저 하고 네, 넘어가고 네.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 현장 교사하기 전에 또 NGO를 했었어요. 국제 결연 업무, 가난한 아이들 이렇게 매칭해주는 그런 결연 업무를 하고 또 특수한 아이들 가르쳐보고 또 교육부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 일을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인생에 있어서 뭐 교수가 선생님보다 낮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굉장히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토대가 제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덕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많이 쌓을 수가 있었고 또 제가 네네. 또 친화력이고 사람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치라는 것이 아 저한테 되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사람들 만나면서 조정하고 함께 정책 연구하고 개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해주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맞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수교육에서 말을 하자 그러면 뭐 굉장히 많이 발전됐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그 교육부에 들어왔을 때는 전체 교육 예산 파이 중에서 한 2% 정도 됐었거든요. 네, 네, 네. 지금은 이제 그 두세 배로 많이 올라서 이제 많은 부분 여러 장애 학생들에게 또 특수교사들도 많이 뽑아주고 그래서 현 정부에서 특히 또 네,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고는 있는데 이제 장애인 평생 교육이랄까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도 보완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령기 이후에 갈 데가 없는 장애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 이슈를 크게 다루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함께 섞이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거기서도 또 소외되는 학생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자폐라든지 뭐 지적장애가 있다라든지 정서행동장애가 있다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네네. 굉장히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이제 교육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짠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이렇게 누수되는 친구들을 우리가 함께 가야만 이 전체적인 우리 아까 혁신적 포용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섬세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제가 특수교육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큰 교육을 보면 저도 선생 출신이었지만 교사들도 굉장히 지금 소진되고 탈진되어 있으세요. 네, 네. 교권이 많이 무너져 계시고 근데 그 선생님들은 당원 활동을 못할 만큼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들이 이제 많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 공무원들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도 물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도 보지만 학생들한테도 요즘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기네 아, 목소리를 요즘 민주시민교육 네, 시켜요? 예,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뭐 지속가능 발전교육, 뭐 국제교류교육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이 정치적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 조금 더 강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 기저질환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그 역사의식이 부재라는 것 그리고 그 이제 보통 학생들이 그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또 전반적인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이런 역사적인 그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 네네. 그런 의식들이 조금 더 공고하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친일파라든지 여러 가지 청산해야 될 문제들이라든지 네, 네. 그런 게 실제로 학생들에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기저질환이라고 봅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력 중에 네. 정말 우리 민주적인 진보 시민의식도 굉장히 강하신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어떤 100주년 기념사업회 추진위원도 하셨어요. 아니 그건 제가 거기 그 위원장을 하시는 분하고 네. 이제 제가 한한상. 존경하는 네. 분이라서 네네네. 이제 저희 학교에서 평화포럼 할 때 같이 뵙기도 하고 제가 이제 종종 인사를 드릴 때 네네. 같이 가서 예, 좀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고 그러는 분입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그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들어와 보니까 어떠세요? 아, 거대 정당이라는 건 느낌은 받으셨을 것 같고,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저 친일, 반독재 세력과 정말 1대1 구도로 싸워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결정이나 현재 선거운동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 후보님도, 두 분도 진짜 열심히 뛰셔야 돼요. 그럼요. 뭐 앞에서 싸우고 어떻게 뒤에서 당선이 되겠지가 아니라 좀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들어온 소감은 어떠세요? 외곽에서 이제 정당 활동을 처음 하시는 거죠? 네네. 어떤 느낌이 어떠세요? 정당 활동 처음. 일단은 이제 그 조직된 시민의 힘을 정말 그 깨우고 이번에 특히 네네. 저희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어서 저희 비례를 냈잖아요. 네네. 그게 정치에서 양보라는 거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양보를 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비례 뭐 연합정당으로 뭐 새로 이상정당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네네. 사실은요. 그리고 저희도 기꺼이 참여를 하면서 같이 열심히 뛰는데 저희 앞에 있는 후보는 시민 후보고 저희는 민주 후보예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렇죠. 네. 시민 후보하고 민주 후보가 이렇게 콜라보 되는 건 역사상 처음인 거고 이런 정치적인 디자인이 이번에 저희 더불어 시민당을 많이 지지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의 역사의 획을 긋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큰 고민을 하고 촛불 정신, 시민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정말 이런 그 연합정당 플랫폼을 만들 수밖에 없구나. 그런 부분을 여러분, 제가 저를 이제 많이 지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요즘 있습니다. 요즘 선거판이에요. 이제 네. 한 9일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비례 후보는 이번 네. 주부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전 선거는 금요일 토요일부터 금요일 시작을 하는데 네. 이런 선거 분위기를 항상 TV나 그런 것만 보시다가 직접 선거에 뛰어들어갖고 야 이게 코로나 전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엄청난 여기저기서 네. 이제 선거 분위기가 조금씩 나고 네. 있거든요. 네. 우리 교수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선거 네. 야 이거 진짜 막상 내가 후보로 뛰고 네. 어떠세요 지금 네. 보시면. 네. 네. 어제도 이제 거리 유세할 때 같이 함께 뭐 네. 번지그라고 이렇게 그렇죠. 일본은 지지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일본 다른, 하실 때 옆에서 네. 이렇게 네. 근데 그 뜨거운 반응을 느낄 때 정말 정치인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나가는 차 안에서 막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네. 열심히 하라고 화이팅 외쳐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다 이렇게 받는 거구나 정치인이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아까 백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서운하긴 했지만 그 민주당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명분을 지키려고 애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불평이고 뭐고 그런 건 정말 하나도 없고요. 총력전이죠. 네. 총력전인데 네. 게다가 또 앞에 계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많이 또 영입해 오셨고. 그렇죠. 시민 후보들도 네. 결국 네. 더불어민주당에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이고. 네. 각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또. 네. 또 엄청난 전문가들이에요. 네. 또.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앞부분에 10명을 둬서 네. 뭔가 민주당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미리 다 생각해 놓으신 분이 있었나?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했더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전혀 커넥션이 없었더라고요. 전혀 모른 상태에서 시민단체의 그 각 직능별로 모셔온 그렇죠. 거라서 저희가 진짜 이 진정성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이틀 전에 전화 받고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오해하실 수 있겠구나. 네. 그건 제가 조금 압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 당이 어떻게 설립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시민들이 시작했고 네. 더불어민주당에 얹힌 바람에 우리 비례 나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왔는데 그런 불만이 있는 네, 분들은요 사전에 이미 짜놓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근데 정치라는 게 제가 좀 있어 보면 그래요. 지금 후보님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 지금 입문하셔갖고 네. 더 좋은 일들을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번에 조금 뒤에 밀려갖고 저기 대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고 정치는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탈당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례와 나쁜 사례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본인들이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상 민주당 표를 갖고 가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면 누구누구나 다 나가서 분당을 해버리면 정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보님들이 어떤 이번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네. 굉장히 앞으로 어떤 저희가 방송국은 아마 오시니까 어떠세요? 네. 아담하고 아마 네. 그러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그 여러 가지 사안마다 네. 특수교육 분야에 저희가 필요하면 우리 교수님 후보님 저하고 계속 활동하시다 보면 또 당원과 또 후보님들은 하나잖아요. 저분들에 의해서 또 추천을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 후보님들이 앞으로 활약을 더 해달라. 예? 근데 사람인지라 예? 이게 서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서울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꼭 국회에 물론 도전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나 이런저런 활약을 하시면서 야 이분들은 진짜 다음에는 누가 뭐라 해도 강경숙, 백혜숙은 국회에 보내야 된다는 그렇죠? 이번에도 보내야 되지만 혹시나 못 가셔도 4년 동안 어떻게 앞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두 분에게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분 오늘 처음 뵀어요? 아니요. 우리 같이 네. 맨날 아침에? 네. 25번, 27번이니까요. 네. 같은 그리고 숙으로 끝나잖아요. 네. 숙자매가 많습니다. 이번에. 강사에서 네. 맨날 뵀으니까 두 분? 네, 네. 네 숙자가 많고요. 제 네. 마이크 잡음 많대요. 예. 네. 잠깐만요. 네. 잠깐 쉬었다 하는 건가요? 아니요. 계셨어요. 네. 아침에 저희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서 회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회의한 이후에 또 나가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SNS 하면서 활동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사실 정말 조금씩 정치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뭐 당선이다 뭐 당선이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우리나라의 그런 먹거리를 좀 더 안심하고 건강한 그런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한 안심 먹거리 체계가 아니라 이 도시에 있는 분들이 은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분들한테 선택권을 좀 넓혀주면 좋겠다. 그런 선택권이 바로 농촌, 농어촌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고 우리가 도시가 스마트화 됐지만 농촌은 디플로그라고 하는 경제적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밀도 성장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오히려 스마트 농촌화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시 못지않고 도시하고 농촌의 격차가 생활 격차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우리 도농 소득 격차를 10%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농어촌을 만들고
그와 더불어서 농어촌 지역 생산을 늘리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농업 GDP가 2%예요. 전체 생산량이 한 36억 정도 되는데 아, 1%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거대 담론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아, 되든 안 되든 이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농업 GDP 1% 올리고 도농소득격차 10% 줄이기 위한 그런 네. 활동들을 현장에 있는 우리 농민분들, 소비자분들, 유통인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우리 후보진들 가족분들이 야, 나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을 했는데 요즘 워낙 정치,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그렇게 존경받지를 못하잖아요. 사실 네. 양당이 저 그 이유는 말하자면 미래통합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치 혐오를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정치한다고 했을 때. 네. 응원은 많이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네, 사유지. 네. 응원은 많이 했지만 뭐하러 굳이 진흙탕에 굳이 들어가서 망가지려고 그러느냐고. 진흙탕이라는. 네, 그런 표현을 많이 했지만 이제 제가 평소에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이 현대사에서의 이 질곡이 지금 이 정권이 그래도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라도 산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주변에서 아시니까 열심히 가서 또 친화력 있고 또 제가 사실은 악다구니 같이 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정말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네. 아 그래 국회 너가 그럼 가면 공부하면서 또 사람들 두루두루 이렇게 융화해가면서 하겠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동안도 여러 단체 뭐 학회 뭐 여러 이사들 또 제가 조직을 많이 또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네. 좋은 이자라고 정서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사단법인도 함께 만들었었고 또 최근에는 사회공헌 포럼이라는 것도 만들고 굉장히 네, 네. 액티브하게 사회적인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런 거랑 이렇게 잘 연결도 하면서 정치 그 원내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더 들어가면 할 잘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되거나 안 되거는 이제 하늘의 뜻인 거고요. 더 열심히 물론 하겠지만 또 앞에 계신 분들이 또 워낙 훌륭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뒤에서 후원하고 힘을 드리고 싶고 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정말 지금 이 시점이 정말 밀리면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 너무 지금 정말 이게 아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지금 이 시점이 되게 여러 가지 그 경곡점이라고 할 수 있을 중요한 그렇죠. 시점이라서 네. 지금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들 본인 당선되려면 혼자 개선 해보셔서 몇 프로 얻어야 됩니까? 더불어 시민당에. 50% 주십시오. 50%면 25번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50% 네. 가능하거든요. 50% 5번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만큼만 더불어 그렇습니다. 시민당이 네. 집중적으로 나오면 우리 후보님은 네. 조금 더 나와야 한 52, 3, 4? 네, 제가 27번이니까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54%.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 정말 대통령 지지율이 55%가 넘어갔어요. 네. 이렇게 훌륭한 더불어 민주당에 들어가실 훌륭한 후보들을 냅두고 어디에다가 지금 투표를 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건지. 네. 그 제가 잠깐 저거 좀 하나 짚어 넘어갈게요. 우리 시민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1번부터 10번까지 후보들에게 지금은 이분들은 당선되고 딴 데로 간다. 아. 그래서 무슨 더 1당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디 가고 여러분들 이런 이론은 깨버리십시오. 어떻게 하냐. 일단 제명 자체를요. 선거가 더불어 시민당에서 끝나면요. 전원 더불어 민주당과 합당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딴 당에서 오신 용혜인 양이나 조정훈 후보 같은 경우도 제명은 언제부터 시킬 수가 있냐면요. 국회 개헌 이후에 제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비례이기 때문에 합당을 공식적으로 정당에서 하면 더불어 시민당에서 당선되신 분들은 무조건 더불어 민주당에 가야 돼요. 그렇죠. 갔다가 더불어 민주당의 의총에 의해서 거기서 제명을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두 명도 더불어 민주당으로 다 가요. 일단 가서 국회가 개헌된 이후에 거기서 제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선되자마자 여기서 제명?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더불어 시민당 저 사람들 찍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민주당에 이동했다가 거기서 의총을 통해서 일단은 두 당이 합당을 하고 의총을 통해서 제명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에 30번까지
정말 다 당선이 되면 이분들은 그대로 30명이 더불어 민주당으로 가는 겁니다. 네. 아니 국회가 개원이 안 됐는데 어떻게 제명을 시켜요? 네. 그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낭설에는 속지 말아라. 네. 무조건 더불어 민주당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50%, 54% 가능해요. 우리가 이번 선거 정말 총선은 한일전이다 그러면서 4.15 총선 벼르고 벼러왔어요. 민주시민들이. 그래갖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집중하면 50% 가능하고 55%도 가능합니다.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어디 찍겠어요. 더불어 시민당 찍어야죠. 네. 저는 그래서 이번 우리 후보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네. 운동하다 보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50% 가능, 55% 네. 가능. 네. 대통령이 56%인데. 가능합니다. 후보님들 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처음에 정치한다. 아까 진흙탕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진흙탕 정치권이 안 돼요. 정말 네, 존경받는 정말, 네, 정치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 백혜숙 후보님은 가족들이 처음에 정치한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 사실은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는 안 알렸어요. 너무 걱정하실까 봐. 그래서 안 알리고 이제 저 아들하고 뭐 몇몇 가족들한테 알렸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걱정하실까 봐 안 알렸는데 그 이제 방송에 나오고 아시게 된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막 주변 다니시면서 막 다 친인척한테 전화해가지고 5번 찍어야 된다. 이런 진짜 우리 후보님들이 뒷번호에 있어도 모든 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외연확장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외연확장은 특수교육 전문 분야에 거의 30년 가까이 일하셨던 우리 강경수 후보님이 강경수 후보님의 또 응원하는 제자들과 그 가족들 주변 분들 전부 더불어 시민당에 투표할 거 아니에요. 우리 백혜숙 후보님도 주변에 여태까지 농어촌이나 이런 분야에서 응원해 주신 친환경 이런 분들 맞습니다. 다 응원하실 거 아니에요. 더불어 민주당의 진짜 파이가 커지는 것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분들이 당에 입당을 함으로써 정치도 정말 이제 생활 밀접형으로 교육 위주로 먹거리로 하나씩 저는 이게 외연 확장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정치판은 진흙판 돼 있지만 진흙탕이 돼 있지만 우리 후보님들 같은 분들이 정말 많이 활약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방송 자주 부를게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나 교육 문제나 너무너무 많이 저희 100분 토론 되어 있는 거 아세요? 목요일마다 진짜 100분 토론이라는 게 김민석 연구원장이 사회를 보시고 하는데 그게 왜 진짜 100분 토론이냐면 저희는 외구들이랑 마주 앉아 죄송합니다. 제가 외구들이랬는데 저희는 자유한국당 애들이랑 앉아서 같이 얘기를 못해요. 그 맨날 그 많은 토론 프로그램에서 저희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 얘기할 때 딴 데 틀거든요. 듣기 싫어서. 그래서 저희는 진짜 100분 토론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한 곳,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목표도 같지만 좀 어떻게 갈 것이냐. 지향점이 다른 정말 건설적인 토론을 저희가 벌써 한 10회가 넘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분야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두 후보님 그때는 의원님이 되셔서 바쁘실지도 모르겠지만 꼭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강경수 후보님 좀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어갖고 국제평화 언론대상을 받으셨어요. 아니 언론대상을 받았다 그러길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있습니다. 아 유네스코 집행위원? 네, 그 제가 그 국제 그 2년마다 한 번씩 유네스코 총회를 하는데 이제 파리 총회에 가서 교육 분야에 대한 이제 발표도 서로 같이 논의해가면서 하고 또 이제 거기에 그 유네스코는 아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한국전이 있었을 1950년도에 우리가 가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교육의 기반이 없었을 때 유네스코에서 교과서를 인쇄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걸로 이제 교육 성장으로 이루어서 교육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성장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유네스코 전 세계적인 유네스코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모델 국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국제적인 뭐 관련된 일들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락이 와서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그 김원웅 광복회 회장님을 알게 됐어요. 저도 너무 훌륭하시고 그래서 네, 다스베이다 지금 혹시 출연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빨리 나가셔야 되겠네.
다츠베이더들 아니 이거 훌륭하신 분들 저격수가 못돼갖고 그 다음에 상복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강경수 후보님을 봤는데 상복이 되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국제평화언론대상 2019년 옥조 근정 훈장도 받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네.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네, 네. 그 다음에 학술대상.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인명사전. 네. 2016년, 2018년판 교육학 분야 저명학자로 네. 선정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동아일보 인문사회 분야 교육학 분야의 국내 영향력 11위 학자의 선정. 와, 네. 이런 건 받지 마세요 앞으로. 그리고 학술 공로상 인문사회 분야 최고 학술상. 네, 오 네. 성복이 되게 많으세요. 네, 네 제가 이제 2006년에 공무원을 하고 나 공무원을 이제 마무리하고 대학으로 오면서 네, 네. 사실 제가 이제 주말 부부를 하게 된 것이죠. 서울에 네, 네. 남편이 있고 제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남편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그러다 보니까 네네. 공부에 좀 몰입할 수 있었어요. 아~ 논문 쓰는 것이 그냥 거의 취미처럼 맨날 논문 쓰고 늦게까지 연구실에 혼자 사범대학에서 아마 불켜진 그래서 아까 지독하게 연구실을... 일을 하시나 했구나. 네, 일 좋아합니다. 일하려고 사실 정치하고 싶었습니다. 아, 일하고 싶어서 와, 그 말이 참 정말 늦게까지 항상 불켜져 있는 연구실은 제 연구실입니다. 아~ 항상 연구하고 이제 근데 작년에 감사하게도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대한민국 스승상에 저를 추천해줘서 실사를 교육부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훈장을 지난 작년에 받게 됐죠. 정말 정말 뜻깊은 상이었고요. 대통령께서 주시는 훈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상복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다른 훌륭한 분들도 너무 많은데 아니, 상 받으셨는데 왜 저희한테 죄송한 거 없고요. 저는 사실 네, 부족한 것도 오히려, 많은데 근데 우리 진짜 백혜숙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력을 보면요 엄청난 현장 경험을 갖고 계세요. 네. 와, 제가 네. 보면서 네. 어떤 이런 농어촌 이런 뭐 연구소에나 있고 네. 뭐 이런 분들을 사실 제가 많이 봤는데 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냥 네. 신념을 갖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고 여기저기 이력을 보면요. 막 그 전문위원, 먹거리위원, 농수축산부 도시위원 야, 이게 농업과 도시를 연결 짓는 그런 맞습니다. 현장을 네. 가는데, 야 이런 것들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네. 그 현장이 답이다. 네, 일단은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네. 틈만 나면 현장으로 달려가는 국회의원 백혜숙 이런 걸 이제 목표로 하겠다. 늘 현장에 가보면은 우리의 이야기 좀 들어달라 그런 목소리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애절한 목소리를 듣다 보면.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공통된 부분이 결국에는 다른 현장, 다른 이제 그 정책을 위반하시는 그런 분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보다는 네, 네. 훨씬 더 실용적이고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리고 그분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뭉쳐서 나서서 뭔가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몸에 있다 보니까 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런 신념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저도 항상 카메라를 한 8년 정도 전부터 제가 직접 현장을 찍고 다녔는데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저 공감합니다. 네. 현장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 현장의 실상을 몰라요. 카메라 안에 들어오는 영상은 그 카메라 안에 영상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주변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 강경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의 상황까지 지금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말 더불어민주당 대단하다 이런 분들. 사실 제가요 작년에 그 제주부터 서울까지 그러니까 생산자분들 마늘, 배추, 양파, 무 이렇게 그 생산자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목소리를 들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분들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그 공무원분들 이렇게 정책 위반하시는 의원님들 다 좀 현장에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고. 진짜가 나타나신 것 같아요. 네. 두 분 진짜 네. 제가 야 진짜 비례는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구나. 제가 새삼 여태까지 뭐 저도 많은 정치인들과 같이 방송을 하고 그러지만 정치적인 식견이나 그런 분들은 정치인들인데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치하는 시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비례의 취지에 맞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들을 더 뭐 준비도 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저거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시청자 아, 네. 채팅창인데요. 아, 네. 많은 분들이 진짜가 나타나셨네요. 뭐 이런 글들이 네, 지금 많이 올라오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우리 후보자님들 정말 50%, 54%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네, 자 더불어 민주당이 왜 두 분을 모셔왔는지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제도,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해서 전문가들이 여기에 응모할 수 있었고 또 이 3차의 과정을 통해서 다 걸러지고 검증되고 면접까지 그게 다 보고. 면접도 다 보고 네. 그래서 정말 일하면 잘할 분들이라는 생각이 저도 옆에 동료들 보면서 그 생각 많이 들어요. 저도 깜짝 놀라요. 지금 네. 두 분 모시고 오면서 네. 그 어떤 유명한 정치인들보다 제가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야 이런 분들은 정말 들어가면 잘할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일은 열심히 진짜 네, 잘하겠다. 네, 네, 정말 일할 거예요. 어떤 화려한 정치적인 수식어나 수사를 뭐 네. 말은 쓰면 좀 부족하더라도 네. 야, 이 각 전문 분야에서 일은 정말 잘하시겠다. 네. 근데 국민이 원하는 거는 일하는 국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 두 분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런 프로 나와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여기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다스베이더도 나가시고 예, 그렇게 갖고 기회가 되신다면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역시 네. 더불어 시민당의 비례 후보님들은 네. 훌륭하다. 네. 그냥 뽑은 게 아니구나.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과정도 그렇고. 진짜 문재인 정부의 과정은 네. 공정하고 네. 결과는 네. 정의로울 것입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정의로운 네. 결과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시민 후보님들 만나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많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먹거리하고 환경도 그렇죠. 연결이 되고 중소 상인들하고도 연결이 그렇죠. 되니까 다 그래서 연결됩니다. 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제가 그러니까 저의 정책은 현장에 있는 분들의 정책을 이동주 반영. 후보님이 중소 맞습니다. 뭐 그쪽이고 환경은 네. 양이원영 후보님. 네. 네. 그러니까 현장의 그 목소리를 반영한 이제 정책이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네네. 이런 정책들을 에너지하고 중소상인하고 같이 콜라보 융복합해서 좀 그거. 새롭게 정치해 주십시오. 그게 야, 우리의 예. 유기적으로 우리 후보님들이 각 그렇죠. 분야 딱 모이시면 네. 못할 게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융합 통성 네. 이런 게 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맞아요. 하나의 팀 다 들어가야 합니다. 다 들어가셔야 돼요. 네, 어떻게든지 우리 국민들이 네. 점점 좀 잠시 셀럽들에게 마음이 훅 했다가 네. 야, 진짜 비례대표는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 강경수 후보님 같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연과 멀어지면 인간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늘 이런 앞으로 먹거리 그다음에 자연 어떤 친환경 네,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는 건 교육이었고 네, 그런 네. 교육 발전과 경제 발전 또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이 네.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고 네. 그래서 이런 특수교육도 다른 경제 규모에 맞는 선진화되는 특수교육에 네. 어떤 우리 강경수 후보님도 네. 일조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1분씩 네.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 카메라 보시고요. 네, 저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보니까 몇 면을 보면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진정성 있고 실력과 또 열정을 다 겸비한 후보들입니다. 어디를 내놔도 별 손색이 없다고 느껴지고 또 그렇게 뽑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해서 올라온 후보들입니다.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한 표 주십시오. 5번입니다. 더불어 시민당 네. 5번입니다. 이야, 그 다음에 우리 백혜등 후보님. 아, 네. 좀 더 드셔야 돼요. 네. 50%, 54%. 네, 네. 저희는 우리 하루라도 굶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위처럼 우리의 먹거리는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 먹거리 모두가 함께 살자라는 그런 의미로 먹거리에 대한 기본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또 열심히 그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54% 정말 간절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사실 처음 뵀습니다. 두 분을 처음 뵀는데 두 분은 어떤 분일까 했는데 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뭔가 다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방송 어떻게 좀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너무 좋고요. 더불어만 살 길이다. 막 꼭 저런 분들이 진출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끝까지 이번 선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같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